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산 지치 구별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자연산 지치요. 지치가 뭘까요? 이렇게 시뻘건 약자 있어요. 생혈, 활혈, 보혈의 약재라고 하는데, 러시아나 북한 쪽에서는 이걸 백혈병에서도 국립병원에서 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뭐 생약으로 개발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고, 동의보건 같은 데에서 나오고 그래요. 근데 지치는 예전에는 엄마들이 아기가, 여자애가 초경을 하면 처음으로 이제 여자가 됐구나 해서 해주고, 또 시집을 가면 남편이 아들 낳으라고 해주고,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가 해주고, 보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늙어서는 골병 들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먹는 약초가 지치예요. 그만큼 여자들에게 좋다 그래요. 또 예전에는 그 임금님께 진상하던 빨간 홍주의 원료도 지치였어요. 그리고 자연산 지치는 이렇게 검은 빛이 도는 빨강이에요. 물칠을 하면 안 돼요. 말리실 때는 소주를 뿌려서 털어서 말리시는 거예요. 지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게 무슨 약재일까 싶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치, 자연산 지치는 이렇게 생겼고 재배 지치는 빨강색이 흉해요. 그냥 빨간 잠바 같이 빨개요. 그리고 발이 환기발처럼 막 늘어지죠. 이렇게 한 줄기로 뻗지 않고요. 어쨌든 지치는 여자에게 제일 좋은 따뜻한 약재입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약으로 써보세요. 감사합니다.